트럭 타고 올려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키를 잘 챙겨서 내려왔는데 제가 물 챙기고 뭐 챙길 게 많다 보니까 트럭 키를 놓고 왔네요. 다시 걸어서 올라가야 되겠어요. 아까 내려올 때 걸어서 내려오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안개도 그쳤고, 아, 이게 풀이 많이 너무 기른 거는 줄로 안 되네요. 날로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일단 힘이 들어도 올라가서 혹시 합니까? 올라가다가 내 차키가 떨어져 있는지. 하나가 장애가 생기면 콕 같이 와요. 이렇게 힘들게 아주 인내력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인도 밀레르빠가 공부를 하겠다고 스승을 찾아갔는데 제가 어떤 수행을 할까요 하니까 너는 집을 짓거라, 네가 이제 공부할 집을 짓거라 그래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게 집이라고 지었냐고 그 자리에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시 짓거라. 그래서 다시 이제 한 달 넘게 걸려가지고 또 다시 도구를 또 잘 또 지었어요. 이제 처음에 좀 약간 좀 자기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었어요. 근데 스승이 보시더니 다시 짓거라 하고 다시 부숴버렸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 돌을 위하기 위한 자기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스승이 다시 지으라 하니까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또 다시 지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보다 이제 세 번째는 더 그냥 이제 더 디테일해진 거죠. 좀 막 세밀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제 다시는 이제 스승이 부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지었어요. 자신만만했어요 요번에는. 그래서 스승한테 예, 집을 다 지었습니다 이러니까 스승이 딱 보시더만은 바로 부숴버리는 거예요. 아, 이것을 집이라고 지었느냐 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기가 나요. 네 번째 집 다시 지어요. 다시 짓기 시작하는데 또 다시 지어가지고 요번에도 잊지 않고 정말 자신이 있었어요. 스승님 집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그냥 도끼로 그냥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시 집을 그렇게 해서 열 번째까지 집을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열 번째 돼서 집을 딱 지었는데 이제 무심한 마음이 생겼어요. 부숴도 그만, 안 부숴도 그만. 이 공부 자리가 그냥 그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예, 그냥 그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 무심도인이 돼버렸어요, 밀레르빠는. 그러니까, 스승님이 이제 마지막 집을 보시더니,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제 됐다. 이 공부가 이거느니라.
아, 진짜 포기하고 싶을 때 많으시죠? 내가 할수 있겠나 하는 그 한계적인 마음도 많으시죠? 경험 많이 하시죠? 야, 저는 무수한 경험 속에서 엄청나게 견딜 수 있는 그 힘은 생긴 것 같습니다. 아, 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 자연에서, 땅에서, 우주에서 나를 또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구나. 그냥 이제는 빨리빨리 포기를 해요. 가장 먼저 무엇이 더 급한가? 내가 무엇이 더 급한가? 그런 마음으로 땀이요, 여기저기 돌리고 나니까 뻘뻘 나요. 정신 못 차리겠어요. 더워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줄을 가지고 칼날이 좀 위험해서 줄로 바꿨는데 그 줄이 계속 쑥대나무가 기니까 감겨가지고 줄에 감겨서 또 못하고 또 못하고 몇 번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계가 멈추고 그 섬유질이 이제 안으로 끼어들어가니까 또뭐 멈추고 그래서 일을 한 것보다 기계하고 씨름한 시간이 더 길었다. 더 길었어요.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아휴, 갈 길이 이렇게 멀까요? 아, 만약에 제가 오늘 둘레길 간다는 마음으로 반항에다가 우이랑 김밥이랑 간식을 싸들고 이렇게 이 길을 올라갔다면 참 행복하고 좋았을 텐데, 저는 저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 다르네요. 그래도 이제 마음을 다 추스리고 추스리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면서 무심하게 이 길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모르겠고요. 내가 너무 잘 챙기려고 하다가 또 두고 왔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중간에 제가 차를 한잔 마셔야겠다 하고 또 차를 중간에 한번 마셨거든요. 내려오면서. 그 사이에 가장 소중한 거를 왜 놓고 왔을까요? 나한테 뭘 시사했을까요? 다시 또 차를 타고 내려가야 될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제 머리 그림자 보이시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여기 둘레길이 이렇게 빨간 걸로 이렇게 깃발을 해놓은 거 보면 길을 넓히려고 그러는 건지 변화가 조금 보입니다. 이렇게 변화가 보이고 여기도 어김없이 연원이 있고요. 내려올 때
20분 걸렸거든요. 올라갈 땐 30분 걸릴 것 같아요. 중간에 앉아서 물 좀 마시고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샤워를 했어요. 땀으로 샤워를 하고, 아이고, 사는 거요. 많이 힘들어요. 제 몰골을 보여준다면 여러분들 기절하실 것 같아서. 사람이 기절을 시키면 안 되잖아요. 밀레루빠처럼, 아야, 그거, 그, 그쪽에 나무를 지을 때, 뭐, 차로 쉽게 갔다가 뭐, 부어놓고 한 것도 아니고, 자재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서 다 돌이고 나무고, 그 구해가지고, 그래, 흙에서, 그래서 이제 흙벽돌 만들고, 기둥 세우고, 지붕 만들고,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겠어요. 그 돌을 이루겠다는 그 마음, 그 옛 어른들이 돌을 이루기 위해서 참 자기 목숨조차도 그 법을 한번 듣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았잖아요. 예. 근데 그까지 거 뭐 힘들다고. 그전에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다 산길을 걸어서 필요한 그런 것, 물품들을 다 등짐에다 지고 그렇게 다 수행을 하면서 배가 고프면 마을 어귀에 들어가서 밥 조금 얻어먹고 남 총화 밑에서 잠도 좀 자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버리고 그러면서 공부해 갔는데 지금은 이제 차가 다 있고 찻길이 잘 나 있어서 어디 가도 편안하게 갈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은 이 마음과 육체는 더 연약해지고 나약해져서 조금 뭐 해놓고는 힘들다고 하고, 아휴, 그런 세상이 왔네요. 아휴,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는 거 보면 마음이 아파요. 자연을, 우리 아름다운 이 자연, 이 사랑스러운 이 자연에다가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죠? 나는 아프다고 아,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자기 욕심만 내서 끊임없이 자연을 훼손하잖아요.
사르리 사르리 랏다 청산에 사르리 랏다 모루랑 달래랑 먹고 청산에 사르리 랏다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세 탐냄도 벗어놓고 속냄도 벗어놓고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가려하네 남들이 보면 제 숨소리가 뭔 숨소린가 하겠어요. 하루에 이런 바쁜 숨을 2시간, 3시간을 하는 것 같아. 죄송해요. 이게 몸에서 리듬을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몸이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있는 열기울이라든지 그 에너지 나쁜 힘든 것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숨을 내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우리 인체의 신비라는 것은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말도 못해요. 이 인체의 신비는. 다 프로그램이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데. 알아서 다 하잖아요, 알아서. 알아서 힘들면 눈물도 흘리고요. 콧물도 흘리고, 침도 흘리고.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땀도 흘리고, 체온 조절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힘들 때, 탁, 턱, 이렇게 몸이 알아서 조절하는 거예요, 인체를. 죽지 않으려고. 아직은 더 살아야 한다고. 아직은 갈 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갈 때가 되면 몸과 육신이 다 알아요. 그래서 육체가요, 더 이상 못 살아요, 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더 살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아니야. 더살수 있어. 더 살아야 돼. 라고 육체를 다독여요. 그런데 육체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인님, 이제 그만 쓸때다 됐습니다. 몸을 바꿀 때가 되었어요. 이젠 안 돼요. 저는 이제 못, 안 돼요. 다리도 못 쓰고요. 손도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고요. 내 장기조차 이제는 주인님 때가 다 됐답니다. 이러면서 포기를 선언을 하죠. 그러면 이게 개똥이 있는데 개똥에 누가 왔느냐? 나비들이 와서 다 먹고 있네요. 주인님, 저는 이제 포기하렵니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정신이 설득을 하다가 이제 설득이 다 끝이 나면 포기를 완전 포기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신도 갈 준비를 하면서 예, 정신줄을 놓는답니다. 정신줄을 갖고 있으면 예,